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뉴비에서 관리하는 시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5년치는 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드러머를 맡게 됐는데요. 드러머를 한 번도 쳐보진 못했지만 열심히 한번 멋을 내봤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길 가시는 분들이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뮤비 속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그 청년을 맡았는데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서울 밤으로 향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화이팅! 모든 이가 꿈꾸는 뭔가 로망 같은 밤이 아닐까요? 그 서울 밤하늘을 집이나 아니면 한강이나 뭐 누워서 내가 서울 밤하늘을 볼 수 있다니 라는 뭐 그런 꿈 같은 뭐 상상, 때론 현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시대 역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열심히 현 시대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나왔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루 정도는 쉬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죠.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다른 멤버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파티를 한다면 소소한 술집에서 저희들끼리만의 그런 소소한 술파티를 벌여보고 싶네요. 야, 서울 우리 여기밖에 안 돼. 밤에 서울 밤.